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현답시장실 선 프로젝트 세 번째 일정으로 옹진군 자월면 일원의 자월도, 대소이작도와 승봉도를 방문했습니다. 선 프로젝트는 금년도 역점시책인 인천의 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섬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고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는데요. 이날 유정복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박상문 인천의 제21 실천협의회 상임회장 등 섬 전문가 일행은 자월도에 도착해 자월 면사무소 직원 격려 및 주민과의 소통을 나눴습니다. 그리고 큰말 해변, 장골 해변 등 자월도 주요 생태 현장을 둘러봤는데요. 이어서 대이작도 주민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섬 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201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작도 바다 생태마을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 시 관계자는 8월 말경 강화도 일대 섬 방문을 마지막으로 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9월 중 시장 주재 하에 섬 전문가, 관광 관련 전문가 등과 섬 프로젝트 마무리 보고 토론회를 가진 후 시 차원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온통 인천 뉴스 박선영입니다.